앞으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될 텐데, 그 개념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경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absolute p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path가 있고, 다음에 상대 경로는 relative path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같이 그림을 볼게요. 자,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엄청 멋지게 잘 생겼네. 이런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의 주소. 이 집의 주소는 어떤 아파트 몇동몇 호가 되죠. 그죠? 그게 이 집의 그러니까 절대 경로예요. 절대 경로. 어떤 아파트 몇동몇 호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 경로는 뭐냐는 거죠. 상대 경로는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의 위치를. 그렇죠? 그럼 이 집의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니까? 점을 하나 동 찍으면 돼요. 상대 경로는. 절대 경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절대 경로. 상대 경로는 이제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아파트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파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있는 집을 기준으로 다른 집들의 위치 혹은 경로를 상대 경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집이 민들레 아파트 1동 101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집을 상대 경로로 표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니까 간단해요. 점을 동 찍으면 돼. 이게 내가 있는 곳이 위치입니다. 점 하나가 다예요. 그럼 우리 윗집은 201호란 말이에요. 201호. 201호는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거죠. 201호는 절대 경로로 치면은 민들레 아파트 1동 201호가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점을 두 개를 동 찍으면 돼요. 두 개를 동 찍어서 거기서 201호가 되는 거죠. 그죠? 201호.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점을 똥똥 찍고 똥똥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relative path를 얘기하면은 점두 개, 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 하나만 똥 찍으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나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의 위치. 이거 되고 점두 개를 똥똥 찍으면은 내가 내 집이 속한 동이에요, 동. 그죠? 그러니까 점을 두 개를 똥똥 찍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민들레 아파트 1동을 말하는 거예요. 민들레 아파트 1동이 점두 개를 똥똥 찍는 거죠. 그럼 점을 두 개를 똥똥 찍고 또 슬러시하고 점을 다시 똥똥 두 개를 더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니까 내 집이 속한 동이 속한 단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들레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민들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의 강서구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다. 무슨 동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강서구 무슨 동이겠죠? 무슨 무슨 동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판포리 민들레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판포리는 어떻게 될까요? 판포리는 점 똥똥 찍고 다시 두개 찍고 또 슬래시해서 똥 찍고 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두 개를 찍을 때마다 한 계층씩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그럼 판포리 민들레 아파트 밑에 있는 거는 지우고 되겠죠? 지우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판포리 민들레 아파트 1동 내가 있는 곳은 101호 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1호 201호면 어떻게 되나요? 201호의 절대 경로는 절대 경로 absolute path. 영어를 계속해서 여러분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판포리 민들레 아파트 1동 201호가 절대 경로예요. 우리 윗집. 그죠? 이걸 상대 경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 경로 지금 표시하면은 내가 속한 아파트 동의에서 201호죠. 201호 1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절대 경로로서 예를 들어서 절대 경로로서 판포리 민들레 아파트 2동 101호란 말이에요. 2동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에는 한 칸 올라가면 한 동이 됐죠. 거기다 한 번 더 한 계층 더 올라가서 101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판포리의 민들레 아파트 말고 이번에는 장미 아파트라고 할게요. 장미 아파트의 뭐 1동 101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또 민들레 아파트보다 한 단계 더 위에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또 오래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되는데 지금 잘 개념을 잘 잡으세요. 지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 번에 딱 완전히 이해를 해두면 앞으로 리눅스 패스 디렉토리 패스 디렉토리 패스 해서 자 보면은 이 그림이 이쁘나 어떤 그림이 예쁘나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할까요? 자 보면은 여기가 루트란 말이에요. 루트 이렇게 해서 루트 내에 디렉토리가 둘, 넷, 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홈이 있고 홈 내에 빌과 패트릭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패트릭에서 지금 내가 있는 워킹 디렉토리가 패트릭이란 말이에요. PWD 그죠? 패트릭인데 여기서 내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나한테 속해 있는 여기밖에 없어. 서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간다는 건 뭐냐니까 디렉토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워킹 디렉토리의 위치를 여기서 홈으로 바꾸거나 여기서 ETC로 바꾸거나 여기서 빌로 바꾸거나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는 것을 체인지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인지 디렉토리 하면은 체인지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작업하는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 얘기했죠. 항상 집이 있으면은 나는 큰 방에 있던 작은 방에 있던 주방에 있던 욕실에 있던 어느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한 군데 있는 내 위치가 바로 내가 작업하는 위치예요.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려면 주방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목욕을 할 수도 있죠.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욕실에 있겠죠. 잠을 잔다. 그럴 땐 방에 있겠죠.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를 하는 곳,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곳이 곳을 present working direc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PWD 이것을 present working directory 이걸 PW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PWD가 되겠죠? PWD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곳에 위치를 바꾼다. 내가 주방에서 욕실로 가고 싶다. 그럼 어디 가야 되죠? 뚜벅뚜벅 걸어서 가면 되죠. 그죠? 뚜벅뚜벅 끌어서 주방에서 욕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못 가고 명령을 줘서 가는 거예요. 내 위치를 바꿔라. 리눅스에게 내 위치를 바꿔라 하는 것이 change
디렉터리라는 의미라서 CD를 쓰는 거예요. 커맨더. CD에서 어딘가로 나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101호에 있단 말이에요. 101호 현재 있는 위치가 101호다. 잠깐만요. 내가 현재 있는 곳이 101호다 말이에요. 101호. 101호 속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101호 안에는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방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 내가 있는 워킹 디렉토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으로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주방에 가고 싶다 그러면 CD에서 키친. 키친은 주방이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주방으로 딱 옮겨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욕실에 가고 싶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101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지금 내 위치가 뭐냐 이렇게 PWD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지금 귀하는 101호에 있습니다. 101호 이렇게 딱 넣었더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101호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주방, 욕실, 방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방으로 가려면 CD 키친 하면 되고 욕실로 가려면 CD 베스가 되겠죠. 욕실. 방으로 가고 싶으면 CD 룸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곳은 내가 있는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패트릭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스쿨밖에 없어요. 내가 홈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빌하고 패트릭밖에 없고. 그렇죠? 또 내가 빌에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북스와 스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빌스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은 북스와 스쿨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빌에 있는데 빌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패트릭 쪽에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경로. 그러니까 루트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루트에서 홈에서 패트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럴 때는 CD에서 절대금에서 홈 그런 다음에 홈이었나 유저였나 홈이었나요? 홈이었구나. 홈에서 패트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절대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아파트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빌이라고 가정할 때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상대 경로로 갈 수가 있어요. 상대 경로로 하는 방식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빌의 위치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북스와 스쿨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패트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있죠. 어떻게? 패트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홈이죠. 왜냐니까 홈이 빌과 패트릭에 바로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빌에서 홈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 경로. 상대 경로는 점으로 똥똥 찍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갔다가 패트릭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이라 그러면 CD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게 홈으로 올라가는 게 상대 경로. 그런 다음에 패트릭.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패트릭이죠? PATRICK 맞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빌이다. 여기다. 그런데 홈으로 가려면은 홈으로 가는 건 좀 전에 했었잖아요. CD에서 점 두 개만 똥똥 찍어주면은 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빌에서 홈뿐만 아니라 루트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CD에서 한 판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슬래시 해주고 또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가거나 절대 경로로 가려고 한다. 절대 경로로 가는 루트로 가려면은 CD에서 루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주소, 절대 주소로 가는 거고 이거는 상대 주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소로 빌에서 루트까지 절대 주소로 가는 방법은 루트 표시해주고 CD 해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갔다가 또 한 칸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그죠? 진달래 아파트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지금 빌에 있는 거예요. 빌에 있는데 스쿨에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쿨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이 스쿨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패트릭이죠. 패트릭으로 가야 되겠죠. 패트릭으로 가려면은 패트릭을 포함하고 있는 홈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빌에서는 한 칸 위로 올라갔다가 패트릭으로 갔다가 스쿨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CD에서 한 칸 올라가면은 이게 홈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패트릭 갔다가 선생님이 뭘 건드려가지고 쏭 사라졌습니다. 쭉 내려볼까요? 쭉 내려올게요. 여기 있네요. 자, 패트로 갔다가 여기서 스쿨로 가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점 두 개를 찍으면 위로 한 칸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빌입니다. 여기서 데브라고 하는 데 가고 싶다.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빌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갔죠? 홈. 홈에서 데브로 바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왜냐니까 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곳은 빌과 패트릭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속한 곳만 바로 갈 수가 있죠. 그죠? 데브로 가려면은 홈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이제 속한 여섯 곳을 바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데브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빌에서 가려면 한다면은 CD에서 한 칸 올라가면은 홈이죠.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 루트가 되죠. 그런 다음에 데브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거나 절대 주소로 가려면은 그냥 루트에서 데브로 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절대 주소를 적는 것이 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 주소를 적는 것이 더 편해요. 그죠? 그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지금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펼 수 있네요. 잠깐만 이걸 당겨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에서 현재 보니까 루트도 있고 홈도 있네요. 홈에 들어가 보니까 홈에 들어가니까 민트가 있고 민트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다큐멘트도 있고 뭐 다운로드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데스크탑으로 왔다거나 하고 위로 한 칸 올라가려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기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가지죠. 또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려면 또 버튼 누르면 또 한 칸 더 올라가지게 되고 또 버튼 누르면 한 칸 더 올라가지죠. 그죠? 이 과정을 터미널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터미널에서 하게 되면 터미널에서 자 CD에서 홈입니다. 여기가 틸트는 홈이에요. 지금 어딘가 볼까요? PWD 그러니까 홈 민트에 와 있네요. 그죠? LS 뭐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데스크탑이 여기 있죠? CD에서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LS로 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만 바로 들어갈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디렉토리만, 폴더만. 그죠? 파일은 CD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CD 자체가 change 디렉토리잖아요. 디렉토리로 옮겨가는 거죠. 파일을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CD에서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됩니다. 왔죠? 자, 데스크탑이 왔습니다. 데스크탑의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 그래프로 볼까요? 보니까 홈에서 민트에서 데스크탑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인스톨 리눅스 민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ls 해보니까 ubiqt.desktop에서 인스톨 그건 안 나와 있네. 그죠? 그거는 왜 안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자, 이 데스크탑에서 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d 그래서 그림을 볼까 다시 가는 방법. 데스크탑에서 홈으로 가려면은 민트로 와서 여기 민트 있죠? 민트에서 다시 한 칸 위에 있는 홈으로 와야 되죠. 그죠? 지금 데스크탑 경로는 루트에서 홈에서 그 속에 민트에서 그 속에 데스크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그죠? 민트로 올라갔죠. 민트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야지 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홈이 왔습니다. 홈이 와 있죠? 홈에서 뭐가 있던가요? 홈에서 다시
보자. 홈에서 홈에 뭐뭐 있는지 볼까요? 민트밖에 없네. 그 위에 뭐가 또 없나? 파일 시스템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etc라고 하는 데가 오고 싶다. 그죠? etc라는 데가 오고 싶으면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냥 etc로 그냥 클릭하면 되죠. 그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터미널로 해서 이용한다면은 etc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옆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죠? 서로 이 자매처럼 나란히 있는 것을 이제 시블링, 자매라 시블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따 적어 드릴게요. 이거 하는 방법은 CD에서 루트에서 ETC로 가자거나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루트에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홈에서 한 칸 더 올라가면 루트죠. 루트에서 ETC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 경로입니다. 이게 상대 경로고 이게 절대 경로가 되죠. 지금은 절대 경로가 훨씬 더 짧죠. 상대 경로보다. 이렇게 해서 ETC로 옮기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좀 편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그래핑 GUI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옮겨가고 저렇게 옮겨가고 쉽게 되는데 왜 그렇게 터미널에서 복잡하게 이렇게 옮겨 다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프렌즈에서 예를 들어서 케이트로 가려면은 케이트로 가려면은 즉 말틴과 프렌즈와 케이트는 어느 하나 스튜던트 폴더에 들어가 있는 나란히 있는 자매들 같잖아요. 자매, 형제 자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시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펠링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적어요. SIBLING 자매란 뜻입니다. 그죠? 자매로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렌즈에서 케이트로 올라가는 방법은 스튜던트로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게이트로 가야 돼요. 그죠?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든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히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로 가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튜던트로 갔다가 스튜던트에서 말틴으로 와서 히스 파일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요.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똥똥 찍고 말틴으로 가서 말틴에서 히스 파일을 열어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걸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을 위해서랍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거예요.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코딩을 할 텐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게 지금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제어하고 다루는 것은 GUI로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GUI로 간단하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옮기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에게 너 어떤 폴더로 가, 어떤 폴더에 가서 어떤 파일을 가져와, 그 파일을 열어서 어떤 작업을 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은 손이 없어요. 아쉽게도 손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손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 눈도 없고 손도 없으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어느 폴더로 들어가고 또 뭐 열어보고 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마치 사람처럼 어떤 파일을 열고 어떤 폴더로 가고 어떻게 하라고 하려면은 방법이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바로 이런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터미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게 너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떤 파일로 가서 그 파일을 찾아와서 그런 파일을 뭐 음악이면은 연주를 해. 뭐 몇 시에 맞춰서 알람을 울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여기 우리가 써주는 이 글 있잖아요. 요 기호. 이 기호를 보고서 특정한 폴더나 특정한 파일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경로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근데 사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얼핏 보면 좀 뭐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되는 수준이 되면은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보다도 이 방식으로 폴더를 다른 디렉터로 옮겨 다니는 것이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